앞으로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에 다니기가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. 춘천역에서 가까운 상중도의 빈 땅에서 같이 축제를 해보자고 땅주인 레고랜드가 춘천시에 손을 내민 건데요. 춘천역에서 버스로 5분이면 축제장에 도착할 수 있다네요. 장진철 기자입니다. 알록달록 브릭으로 꾸며진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선 도심 속 섬 춘천 상중도. 레고랜드가 들어서면서 각종 개발이 예상됐지만 아직은 대부분 허허벌판입니다. 쓸쓸하게 섬을 지켜온 레고랜드가 지역 축제를 불러들였습니다. 테마파크 주변 축구장 8개 면적인 5만 4천 제곱미터의 빈 땅을 축제장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. 춘천과 같이 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. 특히 또 하중도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중도도 즐기고 또 레고랜드도 즐길 수 있는 데 있어서. 오는 5월 열리는 마임 축제를 시작으로 6월 닭갈비 막국수 축제도 이곳에서 열립니다. 도심 속 축제장을 찾아 헤매던 춘천시의 고민 해결과 함께 춘천역도 가까워 손님 맞이도 훨씬 쉬워집니다. 통 큰 결정에 레고랜드와 춘천시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. 레고랜드와 천만 관광객을 추구하는 우리 춘천이 그 손을 잡고 금년도에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앞으로 시와 레고랜드는 철저하게 협업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. 레고랜드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고 춘천시는 관광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.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.